도잇 TV.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입니다. 짜잔. 오늘은요. 저는 사실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 혼자 산다에 화사 씨가 짜파게티를 트러플 오일을 넣어서 만들어서 먹은 게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셔보시는 걸 또 보고 저도 그걸 방법을 보고 나니까 어떤 맛일지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이 트러플 오일은 네이버에서 또 검색해서 샀어요. 가장 리뷰가 많고 가장 구매수가 많은 걸로 해서 골라서 샀습니다. 요게 지금 그램수가 100g이에요. 100g짜리 작은 걸로 샀고요. 금액은 제가 아래 자막에다가 넣어놓을게요. 올리브유가 95% 그리고 송로버섯향, 이 트러플 향이 5%가 또 들어있습니다. 근데 향이 그렇게 많이 강하지 않아요. 파스타를 트러플 향이 들어간 걸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되게 그 느꼈던 그 트러플의 향 만큼은 요게 그렇게 안 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요걸 또 여기 짜파게티에 넣었을 때는 어떤 느낌인지 맛이 되게 궁금한데요. 일단 요거 방법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럼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짜파게티에서 오일 향이 나네요. 아주 강하진 않는데 트러플 오일 향이 나고요. 작게 넣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많이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맛있는데요? 저는 이걸 좀더 넣어도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짜장 소스랑 같이 합해지면서 이게 그렇게 많은 향이 많이 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섞어보겠습니다. 근데 트러플 이 향이 약간 호불호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향이 좀 아무래도 우리가 평소에 맡는 그런 향은 아니고, 그리고 버섯 향치고도 굉장히 좀 강한 편이라서 맛있다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트러플을 저는 싫어하지 않거든요. 저는 트러플 향 들어가 있는 스파게티도 굉장히 잘 먹고, 굉장히 좋아하는 입장으로서는 뭐랄까 이 짜파게티 먹었을 때 원래 그 조금 더 진하고 좀 짭조름했던 그 맛들을 약간 융화시켜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트러플 향이 같이 융합이 되면서 진짜 굉장히 고급스러워졌어요 음식이. 다른 분들 다 이렇게 표현하길래 좀 다르게 표현할 방법은 없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먹고 나서 딱 드는 생각은 굉장히 짜파게티가 고급 음식이 된것 같다라고 평을 할 수밖에 없네요. 와, 어떻게 이런 걸 넣어서 먹을 생각을 했을까요? 역시 짜파게티에는 김치죠, 김치. 진짜 상당히 맛있어요. 요거는 계란 노른자 하고 나니까 흰자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까워서 붙여버렸어요. 요거까지 같이 먹겠습니다. 네, 여기 소금을 제가 트러플 소금을 넣었어요. 제 친구가 트러플 소금을 선물로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가끔 제가 집에서 뭘 많이 안 해먹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쓸때 보면 그 트러플 오일보다 소금이 향이 정말 강해요. 그래서 진짜 맛있거든요. 뭐 다른 데다가 다 뿌려서 먹어도. 맛있다. 트러플. 다 진짜 맛있어요. 네, 트러플 맛은 제가 뭐 어떻게 따로 설명할 방법이 사실 없네요. 어떻게 표현해 드릴지 잘 모르겠어요. 몇 시야? 6시인가 봐요, 벌써? 저 이거 첫 끼인데. 6시에 첫 끼를 먹게 됐어요.
더 맛있어요, 그래서. 와, 다 먹었습니다. 배가 엄청 부르네요, 또. 이게 진짜 맛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맛을 표현을 해야 될지가 조금 어렵네요. 왜냐면 이 트러플 맛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 트러플 향을 모르는 사람들은 요거를 대비해서 이 특유의 향을 설명드릴 방법이 없어요. 저처럼 트러플을 파스타로 접해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저는 그 트러플 파스타 먹었을 때그 향이 너무 강했어가지고, 그 정도의 향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근데 제가 먹었던 그 트러플은 오일은 아닌가 봐요. 뭔가 다른 게 들어있나 보죠? 그래서 그 트러플 향을 생각했다가 먹으니까 저는 그거보다는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처음에 오일을 더 첨가를 했었어요. 제가 오일은 처음 먹어보는데, 오일은 5%가 들어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강한 향을 내는 것 같지는 않았다라는 게 이제 평이었고, 충분히 좀 넣고 나니까 이 트러플 향이 이렇게 막 나는 거죠. 근데 좀 따뜻할 때보다는 조금 더 마지막에 식었을 때쯤 그때 향이 좀더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트러플 향이 짜장 소스랑 이렇게 잘 어울릴 거라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어떻게 그냥 봉지라면을 끓였는데 이런 맛을 낼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한 짜장 소스의 맛 있잖아요. 근데 그 짠맛이라든지 강한 정도를 약간 융화시켜줘서 그 노른자랑 같이 섞이다 보니까 되게 고소한 맛도 있고 그 트러플 향이 나는 그 맛도 너무 맛있고, 그리고 짜파게티도 뭐 원래 맛있으니까. 근데 그 맛있는 짜파게티의 급을 정말 한층 더 올려준? 상승시켜준? 그런 마법의 소스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을 알게 해준 화사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집에서 혼자 라면 끓여 먹을 때 뭔가 약간 우울한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좀 좋은 요리를 해먹는 것 같은 오일만 넣었을 뿐인데 그런 느낌을 받게 해주는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요리였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또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영상 끝까지 다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영상, 다음 리뷰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이만 안녕입니다. 오늘도 라면을 두 개나 끓여 먹어버렸네요. 아휴. 진짜 다음 영상 때부터는 양을 조금 줄이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저도 드레스 입어야 되잖아요.